알심한 건 아니고요. 예, 미안해요. 병원 안 나가려고? 어떻게든 얘기를 좀 잘 풀어보지. 오빠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모까지 단칼을 그만 그렇게... 만나자는 애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더해. 오빠가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어? 결혼에 대해서 아직 자신 없고 이모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이번엔 정말 잘 되나 했는데 속상해 죽겠어 정말. 안 선생 아침에 나가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갑자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괜히 내색하지 마.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치? 설마 이렇게 끝난 거 아니겠지? 뭐야? 이리 있다고 혼자 가더니 여기 있었어? 아, 벌써 꽤 마셨네. 아줌마 잔 하나 주세요. 병원에서 하도 멀쩡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럴 거면서 뭐하러 헤어지자 그랬어. 그러지 말고 다시 둘이 만나서 잘 좀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 홍수야. 나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감하고 있었어. 뭐? 알지? 이리나 씨 동화처럼 예쁜 가정 갖는 게 꿈인 여잔 거. 근데 난 그런 게 싫어. 싫다기보단 자신이 없어. 결혼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세상에 별로 사랑 안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대부분 사람들 솔직히 사랑도 별로 없이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야? 형은 이 선생님 사랑하잖아. 아니야? 그렇지. 사랑하지. 일도 잘 진행되는 것 같더니 형 아버지도 이 선생님 만나고 그러시지 않았어? 그때 다니러 오셔서 하도 보자고 그러셔서. 그럼 흘러가는 대로 맡겨버려. 결혼이란 게 그런 거지. 더구나 둘이는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그게 안 돼. 내 마음의 문제지. 내가 해결해야 될. 리나 씨 정말 사랑하는데 일단 결혼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자꾸 너무 부담이 돼. 일단 외면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리나 씨는 자꾸 확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나는 잘 모르지만 사람 생각이란 건 금방 바뀔 수 있고 형의 그런 마음도 난 일시적인 거라고 보거든? 그런 일시적인 부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건 너무 바보 같잖아. 일단 잡아. 일단 잡고 기다려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럼. 그게 이기적인 거지. 결혼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으면서 붙잡아놓고 기다려달라고 그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일단 잡아. 이렇게 그냥 헤어지고 나면 형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해. 비었네. 형 많이 마셨는데 그만 일어나자. 만나야 돼. 뭐? 리나 씨 만날게. 만나 잡을게. 이 선생님? 아 그래 만나 내가 그랬잖아. 어?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니까. 이 선생님도 형이 붙잡아주고 너무너무 바라고 있을 거야. 아줌마 여기 얼마야? 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가자. 왜 전화 안 해? 아 바람 쐬니까 좀 정신이 드네. 잠깐 취했었어. 아 전화해 그냥. 당분간 술 마시면 안 되겠어. 실수하겠어.
정말? 아, 어제 좀만 더 취했어도 전화했을 텐데 갑자기 정신이 들어갖고. 안선생도 진짜 독하다. 아니, 그 와중에 그렇게 감정 제어를 잘하냐. 아깝다. 전화해서 만났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지. 그럼 서로 쉬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 한마디면 이 선생님 금방 풀릴 텐데. 근데 뭐 형이 취해서나 그러지 제정신으로는 절대 범벅 안 할 것 같던데? 붙잡으면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술을 한번 엄청 먹여볼까? 아주 오지게 취하면 자기도 제어가 되겠어? 자기 발로 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지. 하긴. 야, 저렇게 깨지 그냥 놔둘 수 없지. 오늘 퇴근하고 무조건 술 먹여. 아, 근데 형이 실수할 것 같다고 당분간 술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든 술자리만 데려가기만 하면 돼. 일단 가면 술 안 먹을 순 없잖아. 맞아, 그러자. 그러자. 야, 우리 밥 먹고 가자! 아, 오늘은 그래도 너무 피곤해. 돈 없어요. 안 선생님 밥 사주세요. 그래요, 물주가 빠지면 어떡해요. 내일 살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 아이, 가자! 가방 들어가자! 무조건 원샷 시켜. 형 최소 5천 원 먹어야지. 아, 알았어. 아, 밥 먹자 드리면 맥주 시켰어? 아, 난리 없잖아. 아유, 우리 원샷 할 거야. 자. 자, 난 됐어. 아, 자. 진짜요? 자, 자. 자, 자, 원샷! 원샷!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생각이 없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럼 원샷 하자. 빨리 가자. 원샷, 원샷, 원샷. 아, 왜 드렸어? 아, 빨리 드세요. 아, 다 마셨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맛있게. 원샷이야, 원샷.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드자, 이 때문에 드자.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어떻게 잠들었어? 뭐야, 참청도 안 마시고서. 형, 뭐야, 형 일어나. 형 왜 중이셔? 그러게 피곤하다 사람한테 술을 퍼먹이니 잠이 안 들어. 아까 딱 좋게 취했었는데 언니가 술 너무 많이 먹여서 그래요. 아니, 나한테 뭐라 그래. 언니를 먹이려고 난리더니. 내일 다시 먹여야 되나? 안 선생님! 야, 일어나봐. 안 선생님! 아, 깨워봐 좀. 안 선생님! 아, 아, 정말. 아, 나 오늘 진짜 할 거 많은데. 아, 안 돼요. 잠들어버려서 우리가 다 했는데. 아니야, 맞아. 우리 두 배로 뜯어 먹어야 돼. 야, 건배부터 하자. 아, 술 또 시켰어요? 아, 고구마 먹는데 술이 빠지면 되나? 자, 자, 자. 건배. 자, 드세요. 받으세요. 받아. 네. 그랬더니 바로 무릎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못난 너. 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진짜 그리고 다 한바탕 웃고 난리 났었잖아. 안 선생님 지금 많이 취했지? 어, 발전자 3병째. 어디 가세요? 아, 저,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나. 어? 아, 조심해. 이 선생님한테 전화 걸러 가는 거 맞지? 맞아, 잠깐 보니까 이 선생님 번호 같았어. 아, 아이씨, 뭐야? 아, 미겨. 아, 추워. 자식, 이게 사람 추워 없어. 아, 미겨나 전화해야 돼, 전화. 야, 전화 좋아하네, 이기어서. 놀러 와봐, 이씨. 아, 이 자식아, 놔! 어, 형 왜 그래? 이게 안 그래도 승질나 죽겠는데 이게 못 놓겠다, 어쩔 건데? 이 자식, 너 죽었어! 지갑 놓고 왔다고 뻥치고 형한테 돈 갖고 오라 그랬어. 잘했어. 우린 안 가도 돼?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뭐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아, 어제 싸움만 안 났어도 잘 됐을 텐데. 아, 아까워. 어, 형아, 끊어. 어, 형, 여기! 야, 너 정도 혼자 술을 마셔. 아, 그냥. 야, 일어나, 가자. 아, 어디가? 아, 왔는데 뭐 금방 일어나냐? 앉아, 앉아. 야, 아, 목에 일어나 왔어. 아, 참. 아, 앉아, 앉아. 아, 뭐 오늘 일을 안 하면 죽냐? 자, 앉아, 앉아. 일단 앉아. 자, 자. 마시자, 앉아. 자. 건배! 아, 마셔! 건배! 어, 되게 많이 취했어. 어, 아까부터 이 선생님 자꾸 하는데? 됐다, 그럼. 전화하게 자기가 유도해봐. 아, 잠깐만. 왜 그래? 형 못 찾아? 아, 왜 미나 씨한테 전화해야 돼. 핸드폰 어디 갔어? 어, 핸드폰! 어, 여기 있어. 자, 자, 저, 전화해, 전화해. 자. 만나야 돼. 만나서 이렇게. 아, 형, 내가 눌러줄게. 내가 눌러줄게. 자, 자,
저래, 저래. 여보세요? 나야. 난 자기랑 얘기 좀 해야겠어. 내가 할 얘기가 많거든. 어, 지금 갈 거야. 갈 거니까 저 옆에 잠깐만 나와요. 나올 거지? 나 지금 갈게. 형 괜찮아? 혼자 갈 수 있겠어? 아, 괜찮아. 나가시는 거 계산하시겠어요? 예? 얼마요? 65,000원입니다. 아, 예. 어, 형 지금 이 선생님 만나러 가거든? 잘 되겠지? 어? 왜 그래? 아, 형 토하는데? 뭐? 안 돼. 개원의 모습 금방 깼단 말이야. 못하게 해. 그치? 아, 형! 아, 형 괜찮아? 아, 토하지 말고 좀만 참고. 아, 형 혹시 술 다 깬 거 아니야? 형 술 다 깬 거 아니지? 아씨, 벌써 다 개원했는데 괜찮으려나? 아직은 안 깬 거 같은데. 그럼 깨기 전에 얼른 이 선생님한테 데려다 줘. 찬바람 쐬면 더 깨. 아, 알았어. 아, 형 차 타고 가. 어, 형 내가 언제 이렇게 깨어 어딨어? 아, 어. 아, 미경아 걸어. 아, 형 잠깐만 기다려. 아, 형, 아, 형 잠깐만 기다려. 형님, 계산이 잘못됐거든요. 과일음료가 빠졌는데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예? 아씨. 알겠어. 그래. 어어. 어. 어, 형. 괜찮아? 아. 아, 나. 아, 아. 아, 형 정신 차려요. 아, 없어졌어. 아, 벌써 만나고 있나? 아. 어, 뭐야? 아, 뭐야? 아, 좀 남았는데. 어디 가요, 형? 야, 야, 형한테 뭐 먹인 거야? 어, 홍수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술 깨는 약이잖아! 아, 너무 취했길래 무슨 술 좋게 망했어? 야 임마, 술 깨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술 깨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왜? 아씨, 정명이가 술 깨는 약을 먹었는데? 아, 금방 깨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아, 이 자식은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어? 아, 비 온다! 뭐? 아, 아 뭐야 왜 비가 와? 아, 비 오면 어떡해! 아, 비 맞으면 정신 확 날 텐데! 아, 그러게... 아, 뭐야 진짜 왜 비까지 오고 난리야. 나 진짜. 온다 온다. 아까 술 취해서 실수했었나 보네. 내가 전화했었죠? 미안해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갈게요.